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세 지말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행복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승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잠들기 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며 너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삼킬 자를 도로 찾는다는 이 시대에 우리 예언의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를 살리고 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사단에게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반복하여 부탁하였사오니 모든 기관 기관마다 후대를 위한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살릴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24시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나라의 서밋 그릇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어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이 237 나라 치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헌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언의 성도들에게 이삭이 받았던 백년의 축복과 샘의 근원의 축복이 사실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은조 당회장 목사님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최고의 사령관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창조의 영을 부어주사 대면과 비대면 속에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 통신망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는 오직 예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으로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 소경이 눈을 뜨며 영적 귀머거리가 치유되어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낯선 땅에서 전도자로 서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모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표하여 승전가를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팀원들에게 일평생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삶이 감사로 편집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예원교회 모든 예배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이번 주 모든 정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방역지침과 사회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완전한 현장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본당헌당 감사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 비전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지도목사이신 담임 목사님은 첫째 날 특강에서 주도적 인생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코람데오 청년선교위원회 온라인 훈련 뉴 힐링스쿨이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메시지 묵상, 기도성구 필사, 싱글태스킹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됐습니다. 청년선교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복음적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021 예원 랩런트 페스티벌이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6일 랩런트 금요기도회, 7일 연합수련회, 8일 랩런트 주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랩런트 위원회 각 부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랩런트 페스티벌을 통해 교회의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제림 순간 사랑.
되었습니다. 주일 이렇게 메시지를 찬양으로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은혜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찬양이지만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찬양은 이 예배가 일주일에 아르투시 방송을 통해서 전국 세계에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갑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이 찬양도 똑같이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나가는데 전 세계 우리 가족들이 다 듣고 있어요. 너무 찬양이 좋다라는 소문을 그렇게 듣는데 영적인 찬양입니다. 사단은 24시간 졸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사단에게 제일 속는 사람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누굴 통해 역사하냐? 나를 통해 역사한다고. 내 속에 사단이 덜락날락한단 말이에요. 살지는 못해. 성전이기 때문에 살지는 못해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리고 자빠뜨리고 후회하게 만들고 또 도망가고 또 왔다 가고 빠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24시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30, 5천 종종 뭐 이렇게 떠들지만은 이렇게 빚을 향해 힘차게 나가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의 이 사형 문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세밀하게 굳혀져 사실적으로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매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니면서 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것된 말씀 가지고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밝히신 내용이 쫙 기록이 되는데 특별히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종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으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속게 된다. 영적 분별력과 현장 분석하는 회복력을 가지고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 현장 분석력, 현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잘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셨을 때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초림하실 때는 인류 구원해서 오시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는 구원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이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인류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시간표는 재림을 향해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다양한 징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흔히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이 무서움. 그런 속에 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종말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종말을 사는 영적 지혜가 이 자세가 아니에요.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벌의 심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시간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 최종 완성되는 그래 영광의 시간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은 이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제대로 영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이 25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깨어있어라. 반복했어.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징조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런 저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지마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 상급을 받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예화를 드렸어요.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뭐 결혼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결혼 축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아주 그렇게 뭐 형식적으로 결혼한다는 걸 위해서 그냥 딱딱딱딱 끝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은 그야말로 축제예요. 축제. 기간도 결혼 축제 기간 일주일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해가 질 무렵 해가 지고 나서 그렇게 거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은 엄청 낮에 덥습니다. 더워서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난 밤에 주로 그렇게 결혼 축제를 하는데 신랑은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오랜 시간을 즐기다가 이제 한밤중이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의 친구들과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열처녀가 그래서 열처녀가 이 열처녀가 누구냐?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친구들 들러리와 함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려 나가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처럼 이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경우가 그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본문에 기록된 내용처럼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밤중 정적을 깨면서 이제 신랑이 오게 되면 자다가 일어나서 등불을 그렇게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딱 미리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 등에 기름만 준비했다고. 근데 이걸 기름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그 이 등에 있던 기름이 점점 이제 다 서졌단 말이에요. 신랑이 더디오니까 그 등불이 다 꺼져간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신랑 신부의 행차에 등불을 들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 볼 때 등이 뭐냐? 신앙의 형식입니다. 등은 신앙의 형식,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예수를 믿는 내용이 없는 습관적 종교생활, 이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은혜 받은 내용이 없어요. 간증할 내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을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열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니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제자라고 했어. 열두 제자, 참 신앙생활 교회 잘 섬긴다, 전부 다 열두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신앙이 좋아서.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무슨 그럼 세례 받았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왜 질문을 합니까? 이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해요. 구원을 못 받은 상태,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교회를 최고로 섬기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칭찬받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좋은 인간관계 때문에, 뭐 좋은 가르침과 또 내가 하고 싶은 내 체질에 맞는 활동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뭐 등등 얼마든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등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 그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는 핵심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이 전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의인과 악인의 비유, 비유가 쫙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본문 8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가
설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설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 내가 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 가족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손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자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 부분에 의심을 심어놨습니다. 계속.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이 부분은 영적인 삶의 중심축인데 이 축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것도 연쇄적으로 그냥 효과가 다 그냥말로 연쇄적으로 이 확신이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확신, 이 말은요, 확신이 없는 사람을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지고 놉니다. 자기 도구로, 자기 도구로. 교회 다니는 거는 뭐 지쳐지니까 놔두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도구로 선다고요. 그건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놀아요, 사단이.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사람은 내가 확신이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너무 못돼서 나는 너무너무 과거가 복잡해서 내가 이 구원 받았겠나. 그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장이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한 장만 원본만 있으면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시작. 시작이 그러므로이라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도록 확신 있는 자에게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너를 해방했다. 어떻게 해방했어요? 법 적으로 완전히 해방됐다. 세상의 법도요,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고 나면 끝이에요. 그 누가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일사부재리입니다. 형사법입니다. 누가 고소해도 소용없어. 너 전에 뭐 너 도둑질했잖아. 내가 그 교도소 갔다 와서 내가 대가 치러 왔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 누가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무효시킬 자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걸 누리시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속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이 마무리하면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름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결코, 그래서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느니라. 천만 명이 다 저주해도 저주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세상에 그 모든 사람이 날 용서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불신자가 어떤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교황청에서 불렀습니다. 사형은도 때리기 위하여 부릅니다. 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찬양 부르면서 촥 이 마틴 혼자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는 영국 왕, 프랑스 왕, 뭐 덴마크 왕 왕을 팍팍팍 선정해 주는 게 로마 교황청이요. 교회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이. 그래서 왕들을 다 그렇게 파송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파워인데 그 시대에 이 마틴도 혼자서 싸우는 겁니다. 종교 개혁하는 거. 개혁하려 한 것도 아닌데 이 가톨릭의 문제점을 지지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확 일어난 겁니다. 천만이 저 기와장에 있는 저 교황청 기와장이나 저 기와장이 다 사단막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내 주는 강한 성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죄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여 끊을 수 없다. 분명한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누려야 돼요. 환경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지금 이 환경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야말로 이런 교회 역사상 없었다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합리화하면서 못 오도록 막아버린 핍박하면 차라리 목숨 걸고 나오지만 이 묘하게 합리화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래요. 영적 파수꾼 현장에서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렇게 부르지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 가지고 깨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37 서밋의 삶을 살면서 복음 막산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10절로 13절 봅니다. 그들이 살아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온 후에 기름을 그렇게 준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미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치지만은 이미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언제 올지 어디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종말도 찾아옵니다. 마지막 때 증거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연히 어쩌다가 중국에서 탁직을 통해서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금 마지막 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날이나 가능하고 어떤 날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어느 날이든 가능하고 어떤 날도 배제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언제 올지 않아. 도둑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고가 없단 말이에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종말 설교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마 예수님,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오실 때가, 심야 때 아닌가? 심야 기도 때, 그때 금요 철야 기도라 그랬어요. 금요 철야 기도 때 올 것이다. 왜? 다 잠잘 때. 그래서 심야 때 잘 나오나? 이러더라고. 심야 때, 어떤 분은 또 수요일 날 온다. 이러면 막 그냥, 깨어있으란 증거지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도 못했을 때. 본문 13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강조를 하죠.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초점 맞추면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시한부 종말론자의 같은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지구가 멸망하는가가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맡겨진 사명 충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의 역할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이 생명 구원을 향해서 영혼 구원에서 계속 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있다라는 영적인 삶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스케줄을 맞추고 인생 모든 계획을 거기에 맞추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이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눈동자가 지키시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사역자들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뭐 지켜달라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그냥 눈동자가 지켜주시. 왜? 하나님과 사이클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소원과 맞으니까 하나님이 뭐 시시한 거 안 구해도 알아서 다 주시지. 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누가 졸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잠자는 사람입니까? 늘 자기 문제 걸려가지고 자기 거 자기 거 맨날 육신에 서론 인생 썩을 것 없어질 것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 24시 하는 사람들 눈만 뜨면 돈돈돈돈 죽을 때까지 돈돈 서론 인생입니다. 완전히 좋은 사람. 지금 여러분 부모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친척 가운데, 여러분 지인 가운데 불신자 있습니까? 불신자가 있다고 하면 그를 향해서 여러분 이 구원의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받도록. 구원받아야 돼. 육체에 있을 때, 영혼이 떠나기 전에 육체에 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을 말씀을 인용해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기회, 구원의 기회는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영적 의식을 가지고 말씀 받는 시간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머리 좋아서도 있겠지만 특징이 뭐냐? 집중의 집중.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일에 집중하는. 청소를 제대로 해도 성공합니다. 집중.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그 깨어있는 사람. 지금 예배 이 시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오늘 이 시간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것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아멘. 어떤 남편이요 직장에서 진행된 강의를 듣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금이 있다. 황금, 소금, 지금 이 강의를 재밌게 듣고 황금은 경제, 소금은 건강, 이 지금은 시간이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나서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아내에게 보냈어요. 성공적인 인생 주제를 탁 적어가지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 내용을 주고 싶어서 이 문자로 그렇게 보냈는데 아내로부터 답변이 왔어요. 이 순간 내게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 현금, 지금, 입금,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순발력 있게 답을 줬습니다. 방금, 쬐금, 입금, 그래. 웃자는 얘기지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눈을 돌려서 불신 현장을 보게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하늘 가지고 나같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불신 부모,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자녀, 불신 이 친척, 불신 친구, 여러분이 바라볼 전도 대상이 지금 여러분 중에 사실 넘쳐나고 있어요. 너무 많아. 나 전도 대상 없어요. 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 교회만 오래 다녔지 전도할 눈을 뜬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증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전도 대상자예요. 영계 모든 성도는 지금 놓치면 문이 닫힌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시급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많은 이들을 여러분 아는 이 많은 관계된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빌리 그램 이 목사님과 회동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케네디가 큰 흥미를 가졌어요. 그 후에 1963년 2월 조찬 기도회, 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찬 기도회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에게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그렇게 하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당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 독감이 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염이 될까 봐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 시간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해 11월에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표현을 했습니다. 차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의 부탁이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와 함께 갔어야 했나?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케네디가 뭔가 궁금해서 그렇게 이 빌리그램 가는 차 앞에서 머뭇거릴 때 그 순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끝났으니까.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안타까운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늘 깨어서 준비하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삶,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말세 지말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깨어있으라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 종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무장된 깨어있는 예언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의 이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니 내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매일매일 성공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보내주시고 언약 잡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삶 속에 사용하여 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늘 삶 속에서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주님의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불안한 이런 주님이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힘차게 끊임없이 중단없이 달려가는 우리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관들이 깨어서 더더욱 부흥되며 더더욱 영적 무브먼트가 일어난 모든 기관 부서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교구와 모든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1종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은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 약속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명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세계 보험을 위하여 언약 잡고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후손들까지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경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 가족들 지켜주옵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 원자를 불사인이시고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셔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간증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불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생명줄 던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의치 않냐고 개의치 않냐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예원가족들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언약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 회복과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선을 역사하심이 말씀이시 말에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모든 영가족들이 영적으로 깨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불신 영혼들을 바라오며 주의 음성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들과 사회에 파송 행위하는 모든 성산들 해외 지게 모든 성도들 자라는 랩런트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